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연말이면 꼭 해야 하는 몇 가지. 연말 정산, 연말 모임? 아니, 연말 선물! 한 해 동안 감사한 사람, 또 한 해 동안 수고했을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픈 특별한 연말 선물은 무엇일까요? 올해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줄 센스 만점 선물! 지금부터 준비해볼까요? 온기가전에 지는 정성 가득한 선물이 따뜻하게 마음을 녹이는 계절. 손수 만들어 더욱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와, 지금 저쪽에 보니까 오순도순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바느질 공방 카페인데요. 다들 모이셔서 지금 목도리를 만들고 계세요. 오, 목도리요? 네. 근데 그거 이렇게 하루 만에 완성이 돼요?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손바느질로 하는 건데요. 워낙 단순한 거라서 잘하시는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 완성하시고요. 서투르신 분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바느질로 손수 만든 소품들로 채워서 있어서일까요? 포근포근 어딘가 따스한 느낌이 드는 공방 안에는요. 이 한 땀 한 땀 바느질 산매경이 한창이었는데요. 와, 지금 보니까 목도리가 어느 정도 형태를 막 갖춰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신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어요? 지나가다가 예쁜 집이 있어 들어와 보니까 소품도 많고 또 제가 평상시 관심 있던 그런 이 바느질, 손바느질, 네, 손바느질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 목도리를 하고 계신데 이 조끼도 혹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첫 작품이에요. 오, 그럼 벌써 두 번째 작품 만들고 네. 계시는 거구나. 좀 이렇게 작품을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우선 선물 하고 싶은 사람 생각이 나요. 누구요, 누구? 애기도 있고 주위에 많죠? 조카한테도 네. 좀 해주고 싶고. 바쁘게 보내온 1년,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며 천천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오, 목도리 벌써 완성을 하신 모양인데요? 네, 솜씨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예쁘죠? 자, 저도 이제 목도리 만들기 그냥. 실제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사실 이 바늘을 손에 잡아본 지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가정수. 그럼요. 손질로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저 그러면 선생님만 믿고 네. 도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자, 섬소목수 혜윤이의 솜씨 선보이려 했더니 바늘 꿰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바늘 끝에 머리기름을 묻히면 좀 더 잘 꿰매진다던 할머니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느질에 몰입을 해봤는데요. 저 자세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보시니까. 지금 여기 고리 하나를 완성을 했는데 선생님 진짜 바느질이 빠져드네요. 저 지금 지금 세상 모든 걸 잃고 이 바느질 하는 데에만 열중을 했어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느질의 매력은 뭔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바느질의 매력이죠. 하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잊고 정말 복잡한 문제, 남편하고 싸운 거 뭐 이런 거 잊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힐링하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며 촘촘히 정성을 들이다 보면 가슴 속에 따뜻함이 밀려오는데요. 손으로 하니 바느질이 삐뚤음할지 몰라도 그 자체로 유일한 핸드메이드 선물이 됩니다. 짜잔! 좋네요. 이렇게 목도리 완성이 됐습니다! 귀엽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정말 모양. 이렇게 조끼랑 목도리랑 세트를 입고 계시니까 너무 예뻐요. 저도 아주 만족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한 거지만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것 같고요. 보이신데, 네. 네, 아주 만족해요. 잘 어울리시는 것도 있어요. 만드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목도리 너무 저도 잘 보니까 어울려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저보다는 저희 아이한테 선물하면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 따뜻함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번 연말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선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연말 선물 이번엔 충주 천년몰에서 준비해 볼까요? 어머 마동석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마동석 씨요? 아 요즘 영화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요즘 나날이 상승하고 하시더라고요. 특징을 잘 살려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니 저도 그림이네요. 마동석 씨랑 너무 닮아서 진짜인 줄 알았지 뭐예요. 진짜 똑같지 않나요? 나를 똑 닮은 캐리커처를 연말 선물로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다가올 1년은 왠지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캐리커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밑에 마동석 씨가 있던데 여기 올라오니까 뭐 아이유, 토니 스타크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저희 남매가 운영하는 캐리커처 공방인데요. 사람들이 직접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직접 그려드리기도 하고 또 팝아트를 직접 오셔가지고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배지 또 자석 아니면은 네, 손거울 같은 걸로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 곳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이 두 분 얼굴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 네네. 오 너무 귀여워. 네. 정말 닮았네요. 꼭 닮았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귀여운 캐리커처의 주인공 누군지 딱 아시겠죠? 이렇게 특징을 잡아내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사랑스러운 캐리커처를 보니 저도 급 의뢰를 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닮았습니다. 아 여기 그림들 보니까 저도 캐리커처 그려주면 어떨까 너무 궁금한데 작가님 저 좀 그려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특별한 캐리커처 하나 그려드릴게요. 특별한 캐리커처요? 네 조금 걱정돼요. 특별한 캐릭터처럼이 호기심이 생기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얌전히 앉아서 관찰을 당했죠. 근데 이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었네요? 네, 저도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작가님, 잠깐만요. 아니 근데 아까 특별한 캐릭터 그려준다고 하시더니 지금 종이가 없는데요? 그리고 계신 거 맞아요? 아, 네. 디지털 캐릭터라고 기기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캐릭터인데요. 아, 네. 거의 다 완성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작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젊은 청년 작가들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종이와 펜이 아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섬세한 터치로 그려낸 캐릭터. 어머나. 야.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작가님!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어떻게 어머나. 저도 닮았나요? 와 닮았어요? 너무 예뻐. 눈이 살짝 큰 것 같지만 너무 예뻐서 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좀 올려도 돼요? 아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또 네. 뭐가 있어요? 뭐요? 아 이게 그 기기에서 자동으로 녹화해 주는 기능인데요. 오. 보시고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우와. 아 이게 아까 그리셨던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구나. 그렇게 나와요. 제가 선 그림 하나하나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네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네. 오늘 개 탔네. 개 탔어. 오직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 특별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캐리커처만한 게 있을까요? 의뢰한 캐리커처를 찾으러 온 손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좀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감쪽 같고요. 예, 누가 봐도 저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닮았어요. 네. 이게 제 와이프가 연말에 선물이 뭐 없을까 해가지고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반신반의하고 사실 왔거든요. 네.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했는데 받아본 순간 그냥 저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특별한 선물 덕분에 연말이 더 행복해지는 건 당연지사. 이렇게 즐거워하는 손님을 보면 두 분도 무척 뿌듯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림을 이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할머님을 그려드렸었는데 할머님이 그림을 받으시더니 놀라시면서 소녀를 만들어놨다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고 그날 이제 사람들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잊게 되더라고요. 남매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도 어려운데요. 사이좋게 그림을 그리는 남매의 모습 참 보기 좋죠. 작업에 열중한 두 사람을 지켜보다 보니 그림 속 주인공들이 어쩐지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두 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쩐지 그림 속 인물들이 두 분하고 닮았어요. 아, 네, 닮았죠. 네. 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특별
특별한 선물 해드리려고 저희가 네 그리고 있었어요. 연말 맞아서 이렇게 두 남매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드리면 정말 뜻깊을 것 같은데요. 연말이니까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우리 이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충주에 그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변 청년 상인들과 그 협업해서 충주 여행지에 그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 보려고 해요. 이 원대한 포부까지 듣고 나니까 내년에 더욱더 승승장구할 남매 작가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봉. 해. 크로스! 남매 작가 화이팅! 우! 특별한 연말 선물들을 보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담은 특별한 선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